두 가지의 핸드죠. 그래서 이 차를 몰고 계시는 우리 선장님도요, 또 어떻게 하냐, 해상에서 운전하시는 항해사 면허증 있으셔야 되고요. 또 운전, 여기 육상에서 운전하시는 버스, 대형 버스 운전 면허증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응급구조 면허증까지요, 자격증까지 해서 모든 라이센스 다 가지고 계셔야만이 우리 이 차를 몰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차의 높이가 좀 높죠, 그렇죠? 일반 차보다 높은 이유는 이 차는 또 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차는 붕 떠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두 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지금 붕 떠서 가는 건데요, 이 차의 높이가 3.7m예요 지금 현재 물에 잠긴 깊이는 1m20, 3분의 1이 잠겼고요. 지금 수심은 5m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차는 지금 붕 떠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오신 곳은요, 금강이에요. 금강은 참 전라북도 장수부터 시작돼가지고 조그마한 골짜기 물이 모여서 이렇게 커다란 금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금강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 금강이잖아요. 그런데 이 금강에서요, 우리 부연지역만 지나는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백마강 그래요. 근데 여기는 부연은요, 백제시대 때 백제 역사 700년의 역사 중에서 123년 사비의 역사가 있던 곳이 여기 부여거든요. 그래서 그 사비 이름을 따가지고 여기를 사비수 아니면 사비하라고도 했고요. 지금은 백제에서 가장 큰 강, 그래서 백마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여에 오시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수용양형 빼고요. 그래서 7월 2일 날 여기 오픈했거든요. 7월 2일 날 오픈해서 지금까지 한 9개월 정도 계속 운행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앞에 보시는 곳이 부소산이에요. 부소산은요, 우리가 660, 여기가 백제시대에 사비 역사가 있던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비 역사 123년 동안에 부소산은요, 다이암자 왜 떨어지려고 꽃하냐면, 자, 그 시인들이 봤을 때, 문학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모습이 꽃잎 같았대요. 그래서 떨어지는 모습이 꽃잎처럼 흩날렸다. 멀리서 보니까 꽃송이 같았다. 여기서 치마 뒤집어 쓰고 떨어지는 모습이 꽃송이 같았다. 그래서 떨어질라 꽃다 바이암자 써서 지금의 낙하암이 된 거고요. 이 낙하암 글씨는요, 우리 우암 송실 선생님 아시죠? 유명하신 학자님이신데 조선시대 그 송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직접 쓰신 글이고요. 빨갛게 색칠은 부여근에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부여근에서 빨갛게 색칠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끼어져 내렸잖아요. 그런데 써서 호암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백제시대는 여기 호암사라는 절도 있었고요. 그 절에서 호랑이의 발자국도 발견됐대요. 그리고 목소리가 아주 큰 여인이 살았대요. 근데 그 목소리가 큰 여인, 누구를 일컬어서 얘기하냐면 호랑이를 일컬어서 그렇게 빗대서 그 혼혈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설들이 내려오는 호암리 이 동네고요. 자, 여러분 오른쪽으로 보시니까 여기 하늘색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쵸? 파란 다리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가 뭐냐면은 우리 금강에는요, 보가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여기는 백제보예요. 백제보의 수문이 무슨 모양이냐면 우리 660년에 오천결사대와 함께 자기의 가족들을 모두 베고 칼로 베고 황산벌로 싸움을 나가신 장군이 있어요. 누구예요? 황산벌로 싸움을 나가신 장군? 계백장군. 그쵸, 계백장군이에요. 그 계백장군의 발 안장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백제보예요. 그래서 계백장군의 말 안장과 또 갑옷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 저도 백제보다, 백제보의 수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요 지금 우리나라 이 최초잖아요, 이 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물에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물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도 없죠, 그쵸? 다 통유리예요. 지금 실내 공기 어떠세요? 덥지 않으세요? 더워요? 미리 말씀하시지.
언급을 많이 해요. 엊그제도 그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연습했거든요. 근데 카누부가 연습할 때는 저희 배에 파도가 많기 때문에요. 아주 천천히 달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누부도 연습하고 여름에는 일반인들 체험도 여기서 해요. 그래서 한 시간에 5,000원씩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카누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카누 수상 레저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박수 나왔다니까. 이보다 더 크게 나왔어요. 다시 한 번만 크게 박수 주세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우리 요즘에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 호주에서 처음에 여행 못 가니까 그 하늘만 뱅뱅뱅뱅 돌다가 내려오는 코스 있었어요. 처음에 비행사에서 그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표 팔 때요. 아, 이게 진짜 팔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10분 만에 매진이 됐대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만 뱅뱅뱅뱅 돌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또 겨울에는 이렇게 했죠. 대만에서 여기 제주도까지 왔다가 여기가 제주도입니다. 여기는 제주도 항공입니다. 이 말만 하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못 가니까 그렇게 하늘만 돌다가 하는 그런 여행들이 있어요. 자, 여기는요 지금 뭐냐면 백마강 내적파크예요. 젊으신 분들 또 텐트 있으신 분들 여기 엄청 많이 왔어요. 어제 토요일날이어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오시거든요. 토요일인데 비가 왔잖아요 어제. 그래서 두 팀 있었는데 두 팀 오늘 이제 지금 일요일날 오후니까 짐 싸가지고 가셨네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여기 텐트 쫙 짓고요. 텐트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카라반 이용해서 1박들 하시는데 가족끼리 많이 오시고요. 또 MT 많이 오고
이 모임에서 오셔가지고 여기서 바베큐 파티도 하시고 재미나게 놀고 가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수상관람 재미있으셨나요? 진짜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하나, 둘, 셋. 오늘의 연기를 가져. 어머, 동희 아빠 여기서. 동희 아빠 여기 있어요. 동희 아빠.